저는 내가 관리한다. 안녕 독튜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의 기능이 점점 진화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새로 구매하게 될 때마다 어떤 옵션을 넣고 빼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 사용을 해봤던 많은 운전자들이 꼭 넣어야 한다고 추천하고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옵션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합니다. 동튜뷰 한 가지씩 알아볼까?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아무리 주의를 해도 갑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면 대응하기도 전에 사고가 발생되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 감지 센서를 통해 차량 전방의 장애물을 인식하는 기능인데 자동차 전방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특히 아이들과 자전거 때문에 위험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차량 속도가 10km 이상일 때 앞에 차량이 급제동이 되더라도 충돌할 때 시간을 계산해서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보내고 자동차를 제동시켜 사고를 방지하게 해주는 거지.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기능이 적용된 차량은 보험료 할인을 2%에서 6%까지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래.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예측하기 힘든 돌발 상황 중에 한 가지인 차선 이탈이나 차선 침범으로 무척 당황스러운 경험이 있을 텐데 운전자의 부주의나 깜빡 졸았을 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을 대비해 차선 이탈 방지를 도와주는 기능이 있지. 후방 카메라. 호불호가 갈리는 옵션들이 많지만 가장 많은 운전자들이 꼭 필요한 기능 중 우선순위로 꼽은 옵션 중 하나인데 후방 카메라는 차량 뒤쪽의 상황을 모니터를 통해 확인하고 주차 중 발생할 수 있는 접촉 사고나 또 사람이나 장애물이 차에 부딪히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하는 옵션 중 하나지. 초보 운전자뿐만 아니라 베테랑 운전자들도 후진 주차 시 남은 거리를 파악하기 힘들 때 모니터에 표시되는 거리 표시선과 또 주차 라인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정확하고 안전하게 주차를 도와주는 거지. 통풍 시트. 시트는 사람의 몸의 많은 부분을 접촉시키게 되고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나 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사람들이 시트에 앉게 되면 엉덩이나 허벅지에 땀이 차고 무척 불쾌하게 되지. 그럴 때 통풍 시트가 있게 되면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를 시트로 불어넣어 좀 더 쾌적하게 도와주게 되는 거지. 열선 시트와 열선 스티어링 휠. 한겨울 아침 밤사이 차가워진 차를 타게 되면 차 안의 냉기가 온몸에 전해져 오고 또 맨손으로 핸들을 잡게 되면 더욱 몸이 움츠려지고 힘든데 차 안에 히터를 틀어도 따뜻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는데 열선 시트와 열선 스티어링 휠은 히터의 작동보다 빠르게 운전자의 몸과 손을 따뜻하게 만들어 좀 더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 거지. HUD. 대부분의 운전자는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에 의존하게 되고 또 특히나 앞전 후 시에는 앞의 상황을 좀 더 주시하면서 운전을 해야 하는데 시선을 반복해서 옆이나 아래로 향하게 되면 위험할 수가 있고 이럴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 정보를 지도가 아닌 실제 도로 위에 띄워주고 주행 속도와 연료 잔유량 같은 다양한 정보를 유리창에 반사시켜 보여주기 때문에 운전자가 항상 전방을 주시하게 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는 거지. 후측방 충돌 경고. 차선을 변경하려 할 때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오는 차량 때문에 식은땀이 나는 경험을 하곤 하는데 이렇게 운전자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사각지대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해주는 기능으로 주행 중 내 차의 후측방 감지를 통해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게 되고 후측방 차량과 충돌 가능성이 있을 때는 경고음과 함께 경고등이 깜빡이게 돼서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거지. 안전 하차 보조. 차가 정차 후 뒷자리에 아이들이나 탑승자가 차에서 내리려 할 때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내리게 되면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에 의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안전 하차 보조 기능은 뒤측면 방향에서 접근하는 차량들을 감지하고 경고음과 함께 뒷좌석문을 자동으로 잠금 상태로 유지시켜 충돌 사고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오늘 보신 기능 외에도 상당히 유익하고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이미 사용하고 계신 많은 운전자분들이 추천하신 것 몇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새 차를 뽑으시거나 차를 바꾸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가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TV요.